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분노에 대한 명상 두 번째. 마음속에 그리는 방법으로 또 다른 명상을 해봅시다. 먼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던져주고,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의 화를 돋구거나 당신을 불쾌하고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당신 자신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일이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편안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판단하십시오. 곧바로 더욱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지 아니면 점점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십시오.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대략 3, 4분 동안 지켜본 뒤, 그래,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곧바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앞으로는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십시오. 수행의 마지막 몇분 동안 오로지 그런 결론 또는 결심에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상이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